23개죠? 네. 46개. 21개니까 42개. 저도 성공입니다. 몇 개 거신 거죠? 20개요. 20개요. 맞추니까 20개 플러스 그냥. 20개 플러스. 그렇죠. 4개 플러스 송재 씨 몇 개 거셨죠? 3개. 3개 플러스. 1라운드 제작진. 예! 다 어떻게 하셨고요? 아, 예, 나는 20개. 아, 생각을 못했어. 아, 멀리 있으니까 이 대사를 못 그러니까 이게. 아~ 이광수 씨가 81개로 예. 하나 차이로 정선미 씨보다 한 개 차이로 앞서옵니다. 예, 지금 맞아. 이광수 씨의 코티 제목 뭐였죠? 2018년 상쾌하게 시작하세요. 혁진이 형이 대구, 재수 형이 부산, 조국 형이 광주, 동은 형이 해남. 야 진짜 저거 안 된다. 야 막아야 돼. 이광수는 막아야 돼. 믿음으로 전소민의 바다 이야기가 명출격입니다. 광수 오빠가 물풀이고요. 세찬이는 맥인데요. 진흙을 이렇게 좀 깔아주세요. 야 위험한데. 아 하하의 만찢남. 아 이거. 자 이번 문제는 복불복입니다. 대표는 전소민 씨, 송지호 씨. 홀짝 맞추는 거. 나 이거 오르니 나는. 나 길이 없어. 홀이냐 짝이냐 별개수가. 제발 짝이어라. 짝이다. 송지호태. 유재석과 동물들이 현재 콘티 1등으로 치고 올라갔고요. 유재석과 동물들 드디어. 자 이렇게 해서 유재석과 동물들이 현재 콘티 1등으로 치고 올라갔고요. 여러분들 간단하게 동물들 해주세요. 횟대에 올라간 앵무새로 신형 깡통찬 걸로 이제 맥인데. 와 최악이야. 제발요. 아 재석 오빠 막아야 돼. 와 내가 2등으로 우뚝 섰네. 와 이거 모른다. 레이스 스리얼리가. 와 우뚝 써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이겨야 돼 우뚝. 오케이 할게 할게. 이길 수 있어? 오케이 마지막 기회야. 오케이. 자 나 끝났어. 한 거 같아. 너도 한 개야. 괜찮아? 나 한 개야? 야 지용이랑 나랑은 똑같네. 자 이번 미션은 1대1 대결인데요. 그 전에 지금 김종국 씨랑 지석 씨 도착했다 해서 일단 예. 같이 합류하겠습니다. 아이고. 아. 야 아, 네가 이겼어? 아 예 패 20개 걸었네. 순위권에서 많이 멀어지셨던데요 두 분 다. 야 이게 멀리서 하니까 확실히 감이 떨어지죠. 감이 없더라고. 자 이번 1대1 미션은 양발 쟁반 치기입니다. 양발을 최대한 벌리면서 높이 뛰어 쟁반을 치면 성공. 더 높은 기록을 성공한 사람이 승리입니다. 야 저 다리가 길잖아. 앞차기 한번 해볼래 광수야? 앞차기 한번. 일단 키 차이가. 그지. 형 이렇게만 올려도 형. 근데 광수가 일부러 실패할 수도 있지. 아 이거 나 이광수를 못 믿겠어 지금. 얘가 뭘 적는지. 어 뭐 적냐? 광수야 열심히 할 거지? 너무 어려워. 그럼요. 그러니까 왜냐면 이길 수.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기면 곱하기 두 배예요. 아 맞아 맞아. 이광수 승에 오빠. 그렇지. 곱하기 두 배지. 승리한테야. 나 승부해야지. 어? 승부해야지. 똑바로 봐봐. 바지가 승리한테야. 부어가지고 지금. 광수야 안에만 입고 해. 아유, 저 하겠습니다. 아, 문제 쓴다. 문제 쓴다. 아, 근데 왜냐면 제 말이 되는 게 제가 이겨야 자기도 두배를 받거든. 어, 광수 열심히 하는구나. 광수 열심히 해. 야, 이제는 스태프들이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. 야, 할아버지네, 할아버지네. 자, 배팅 다 해주십시오. 본인의 팀이 이긴다, 진다 몇 개? 어차피 이건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 게임이야.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 게임. 아, 쟤 낫다. 낫다. 낫죠. 야, 쟤 못하는데? 낫죠. 낫죠. 쟤 낫죠, 낫죠. 쟤가 뻣뻣하거든. 뻣뻣해. 뻣뻣하다. 뻣뻣해.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. 야, 세찬아.